자, 이게 되셨으면 생성하고 조립한다를 하셔야 됩니다. 메인에 init 클래스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컨트롤러 리플라이 컨트롤러 지금 슬래시 리스트 쪽은 저희가 보드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러 따로 생성하진 않았어요. 그 컨트롤러 이미 생성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DAO 만들고 DAO는 생성이 되어 있죠. DAO 만들고 아시겠죠? 생성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생성해서 넣는다. 복사 붙여넣기 한 개 더 해주시고요. 그 생성에 넣으실 때 사용하시는 거는 보드 리플라이 밑에 write.2입니다. write.2 예당이 되고 write.2면 여기 리플라이에 list.서비스를 생성에 넣으시면 안 되고 write.서비스를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생성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요거 안 고치거나 이거 안 고쳐서 그 이상한 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꼭 이런 거 정보를 잘 확인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list.service.2에 해당되는 DAO 집어넣는 거 세팅하는 거 이게 조립이죠. 여기가 이제 조립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생성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해서 넣는 거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쓰는 것은 여기 URL이 여기 write.2로 들어오니까 여기 write.2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URL에 해당되는 걸 꺼내서 DAO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집어넣어 처리가 됩니다. 그 이거 한 개만 만드시면 돼. 웬만하면 다 복사 붙여넣기라서 되시겠죠? 이렇게 조립까지 다 끝났어요. 네, 그 조립까지 끝났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웬만하면 이제 페이 처리를 하긴 했는데 1페이지, 2페이지 뭐 이렇게 URL 링크 걸고 이렇게 페이지네이션 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1페이지에 계속 존재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조립, 생성하고 조립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백엔드 쪽은 끝난 거예요. 백엔드 쪽은 끝나서 실행이 될 거다. 오류라면 잡으면 되고. 아시겠죠? 이제 프론트엔드. 그 라이트 할 때 어디서 들어올까요? 어디서? 일반 게시판? 글보기에서. 그러면은 화면단에 비춰지는 게 JSP잖아요. 어떤 JSP? 보드 밑에 뷰.jsp입니다. 뷰스 아래 보드 밑에 뷰.jsp. 여기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들어오는데 이 댓글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reply.js로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reply.js에서 전부 다 해결하는 걸로. 아시겠죠? reply.js를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 얘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디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모달 창이에요. 그 댓글 등록 이거나 등록 수정 할 때도 쓰고 삭제할 때도 씁니다. 삭제를 위한 여기 모달 창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했으니까 그냥 리플라이 모달 뭐 이 정도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달이 많으니까 마이 모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아이디는 잘 맞춰가지고 모달이 잘 떠셔야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3SQLs에 가서 모달 부트스랩에 모달을 찾아야 됩니다. W3SQLs 가시고 부트스랩에 모달 가자 모달 부트스랩에 부트스랩 4 쓰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템플릿을 사용하려는 게 지금 부트스랩 4이기 때문에 부트스랩 4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트스랩 4에 뭘 한다고요? 모달을 찾는다. 모달 어디 갔냐? 모달 예. 아이 모달 있네요. 모달 예 거의 밑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모달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예 클릭했는데 안 나와. 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라. 네 모달 나왔고요. 모달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모달에 해당하는 요 소스입니다. 소스 있으시고요. 모달 타이틀이 여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모달 바디가 있고 모달 푸터가 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눕니다. 아시겠죠? 나눠가지고 처리가 된다.
자 이제 모달에 해당되는 거 긁으셔야 돼요. 더 모달 돼 있는 요거를 싹 긁으세요. div 맨 끝에 div까지 긁어서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이클립스로 돌아오세요. 여기 댓글에다 모달창입니다 하는 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달 됐죠? 예, 이거 모달입니다. 더 모달로 되는 거 주석은 지우겠습니다. 마이 모달 아니고 예, 리플라이를 위한 모달입니다. 리플라이 모달 한번 쓰겠습니다. 보드 리플라이 쓰겠습니다. 모달도 이제 보드 BOARD 보드 리플라이 리플라이 모달이다. 그 보드 리플라이 모달이라고 이제 쓴 거는 써서 사용한 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I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돌이라면 안 돼서 길게 썼습니다. 길게 보드 리플라이 모달이라고. 되셨나요? 네. 모델이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 타이틀 헤드가는 여기다가 그냥 그 모달 헤딩이 여기 들어가 있다. 요 타이틀 데이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신데 그 제가 이 보드 리플라이 모달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 파인드 해서 모달 다시 클래스니까 점 모달 다시 타이틀에 요걸 바꾸고 싶어요. 메소드 뭐죠? 메소드 우리가 많이 쓰던 거예요. 예, 점 텍스트입니다. 점 텍스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바꾸면 여기가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 뭐 등록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이렇게 바꾸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바꾼다. 아시겠죠? 요 바꿔서 처리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저희가 처리할 때에 요거 나중에 그 버튼에 따라서 얘를 이제 제목을 수정해서 사용한다. 사용 메소드는 jQuery 메소드는 .html 쓰셔야 되고요. 텍스트 보통 쓰시면 됩니다. 텍스트 가로 열고 여기다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제목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먼저 요걸 찾고 여기 h4 태그 찾고 요 클래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클래스 요 id 밑에 요 클래스로 찾아서 그 안에 텍스트를 이렇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스스로 만들어 이제 코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디스미스는 그냥 내비두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디예요. 바디 바디인데 바디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바디 버튼이 요것도 이제 버튼하고 요게 내용이랑 이제 폼 태그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헤더도 같이 집어넣으셔도 되고 헤더를 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폼 태그를 만드셔야 돼요. 폼 태그 데이터를 넘기셔야 되기 때문에 폼 태그로 이렇게 감싸도록 만들어서 여기 바디와 푸터를 감싸서 한꺼번에 감싸도록 만든 다음에 넘기시면 데이터를 넘기시면 되신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달 바디라고 써져 있는 거에다가 이제 처리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폼 태그를 감쌉니다. 데이터를 넘기는 폼 태그 폼 태그에 해당되는 폼 태그를 여기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폼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시고 그럼 폼 태그의 끝은 요 액션은 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ID 집어넣으셔야 돼요. ID 한 개 집어넣고 ID equal 여기가 이제 폼인데 무슨 폼이에요? 댓글을 위한 보드 리플라이 폼이에요. 폼입니다. 써주시고 슬래시 폼은 지우시고요.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푸터 밑에다가 슬래시 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폼 안에 얘가 들어있어요. 탭키 이거 눌러주시면 아 폼이 있는데 폼 안에 폼으로 들어서서 여기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게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 게 여기 이제 제가 모달에다 집어넣어 써야 될 게 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 그 인풋 태그로 R넘버도 필요하고 이제 넘버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게 데이터가 넘겨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넘버도 넘어가야 되고 뭐 R넘버도 넘어가야 되고 라이트인 경우에 R넘버가 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고 삭제할 때는 R넘버가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R넘버를 표시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R넘버를 보여주자 또는 보여주지 말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R넘버를 표시를 안 해서 뜬금없이 R넘버가 나오면 좀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넘길 걸 여기다 닫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수정 삭제할 때
여기 인풋 태그 있는데 인풋 태그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데 여기 이제 타입이 히든입니다. 히든으로 잡힌 게 있으시고요. 네임이 중요한데 네임 이꼬로 넘어갈 것 중에서 이제 넘버 알 넘버도 있고요. 알 넘버 여기다가 밸류 값은 세팅해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히든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히든으로 돼 있습니다. 데이터 히든으로 돼 있는데 넘버도 있습니다. 넘버도 있는데 얘도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세팅해서 넘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넘버는 정해져 있어요. 넘버는 지금 이제 파라미터로 넘버가 넘어오잖아요. 지금 넘버에 해당되는 게 파라미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밸류는 요 넘버는 밸류로 수집할 필요가 없어서 밸류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파라미터도 괜찮고요. 부여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람.넘버 이렇게 쓰시면 넘버가 세팅이 되는 거 아시죠? 일개체로 넘버 데이터를 세팅해서 사용하자. 그대로 되시겠습니까? 네. 요까지는 그냥 문자열이고요. 여기 데이터는 여기다가 넘버를 바깥치기에서 넣고 그 다음에 싹다비 찍어라. 이렇게 문자열입니다. 뒤에 것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알넘버 넘버 됐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if 태그를 만들어서 그 현재 내용은 텍스트열이에요.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용하고 입력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용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 받으셔야 됩니다. 작성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받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받으셔야 합니다. 그 요거는 조합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폼 태그에 맞춰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 폼 태그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냥 인풋 뭐 폼스 클릭해 보시면 뭐 텍스트에리도 여기 텍스트에리가 여기 안 나오네요. 인풋스 텍스트 에리가 여기 나오니까 네임은 요거 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라이터 얘는 패스워드 되셨나요? 예,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DIV 폼 그룹 만든 거 여기서 소스를 싹 다 복사 하시고요. 복사. 예. 개발자 인생은 복북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복북 인생. 뭐 그래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신다. 여기까지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 한다. 이렇게 들여쓰기 됐죠? 쓰기 하시고요. 그 앞에 있는 게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작성자죠? 라이터.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자라고 쓰겠습니다. 작성자. 쓰고, 여기가 이제 텍스트인데, 아이디가 여기 라이터, 아이디도 라이터로 쓰는데, 그 아이디보다 더 중요한 건 네임이 중요합니다. 네임. 네임도 라이터라고 써주시고, 이때 이제 그 몇 개 이상, 몇 글자 이상, 뭐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중에 넣으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나중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 작성자 했습니다. 패스워드 비밀번호죠. 여기는 PW로 썼고요. 여기다 비밀번호라고 쓰시면 됩니다. 번호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고요. PW입니다. ID PW 네임이 중요하다고 네임 이거로 라고 써서 PW라고 써서 예. PW입니다 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인풋 태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그 작성자 빌보로 사이에서 이제 내용을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텍스트 에리어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엔터 마음대로 치시면 안 된다고, 텍스트 에리어는.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 어차피 북북 이상인데 뭐 텍스트 에리어 여기 있죠? 여기 텍스트 에리어에 해당되는 거 DIV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주세요. 네. 여기다 쓸 거라서 여기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탭키 눌러서 좀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예, 됐죠? 이게 커맨드가 아니라 저희는 컨텐트로 만들었습니다. 컨텐트. 그 다음에 내용이라고 써주세요. 내용. 내용을 써주세요. 됐죠? 썼고요. 이제 클래스는 폼 컨트롤 맞고요. 이제 로우스는 너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 줄 정도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ID, 뭐, ID, 컨텐트. 컨텐트. 네임도 중요하다고. 네임. 네임 이런 예, 네임 써야 되겠네요. 네임 이꼬르 컨텐트 라고 써주세요.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치려면 이런 데서 치시면 돼요. 이런 데서 치시면 얘는 이제 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태그이다가 여기까지니까 요 사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라. 지금 모달창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입력받을 게 작성자,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 아, 작성자하고 비밀번호 바꿔야 되겠네요. 예, 내용하고, 아니, 비밀번호 아니라 내용이랑 작성자를 바꾸시는 걸로. 예, 됐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 먼저 쓰고 작성자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렇게 순서가 되셨나요? 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가 다 필요해요.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가 다 필요해요. 아시겠죠? 삭제를 해야 돼요. 비밀번호만 필요해요. 비밀번호. 이해되시겠죠? 삭제하려면. 글번호는 여기서 다 세팅, 요거 알람번호는 세팅이 된 상태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라이트 할 때는 얘는 필요 없고, 라이트는 그 시퀀스 가져갑니다. 시퀀스. 가져가, 얘는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수정 삭제할 때는 얘는 필요 없고, 얘만 필요해요. 알람번호만 필요합니다. DAO 가보세요, DAO. 그 보드 리플라이 DAO의 맨 끝에 가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그 라이트 할 때는 알럼버에 넘버가 필요합니다. 넘버. 필요한데, 업데이트 할 때는 알럼버만 필요합니다. 넘버가 필요 없어요. 보내지긴 하지만 그 수집을 안 하시면 돼요. 히든이기 때문에 보내지긴 합니다. 근데 수집할 때 저희가 수집을 안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리플라이 뷰에 이렇게 모달을 만들었어요. 모달은 맨 처음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부트스트랩 4 라이브러리가 등록된 상태이면 안 보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거 보이게 하려면 이제 스크립트를 한 개 짜시는 거예요. 그 이쪽에다가 위에다 짜셔도 되고요. 아래에다 짜셔도 됩니다. 스크립트. 이거 바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동작에 대한 스크립트를 여기다 그냥 짜시면 돼요. 저희는 따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쓰셔도 되고요. 스크립트 이렇게 스크립트 자동 완성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자동 완성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그 HTML 형태가 다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안 돼요. 스크립트라고 쓰시면 기본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시겠죠? HTML에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의 기본은 자바스크립트예요. 달러 중괄호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간에 세미콜론 찍으세요. 이제 됐죠.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세요. 그 다음에 보드 리플라이 모달을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점 쇼 보여주게 하자. 가로 열고 세미콜론. 이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로딩이 다 끝나면 얘가 바로 실행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아, 이거 쇼가 이게 아니고 모달이니까 모달이라고 써야 되네요. 모달 가로 열고 상단표 찍고 쇼 하이드 이거네요. 이거 쇼 하이드를 이렇게 쓴다. 모달로 보여주게 해라.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모달로 보여주게 하세요.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아이디가 요거죠. 요거 아이디 보드 리플라이 보드 아이디입니다. 모달입니다. 보드 리플라이 모달을 보여주게 하자. 되셨나요? 쓰시고요. 얘는 이제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바로. 그러니까 서버 실행이 되네요. 서버를 실행을 아직 안 했어요. 서버를 리셋해서 서버를 스타트. 네. 서버 열심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오라클이 만약에 이제 그 뭔가 이 오라클 드라이버 같은 걸 이렇게 쓰시는데 나중에 여기는 이제 그 오라클 커넥션 풀 같은 걸 쓰시면 미리 만들기 때문에 커넥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라클이 진행이 안 되면 오류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게시판 글보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쓰시고 서버 했습니다. 로컬호스트 보드에 리스트.2 리스트에서부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클릭하셔서 이제 글보기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모달이 보유한다 그랬더니 모달이 안 보여요. F12 댓글 뒤에 스크립트가 없죠. 지금 모달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모달도 없고 스크립트도 없어요. 댓글에서 지금 마이 모달로 되는데 이거 마이 모달이에요. 이거는 그 게시판 글 삭제 때문에 이제 마이 모달 쓴 거고요.
이거 아니고 여기 이제 댓글에 있는 거, 댓글에 있는 것 중에서 댓글 뒤로 이제 푸터 뒤에 이 푸터 이 푸터 뒤에 마이 모달 말고 모달 보드 리플라이 모달 여기 있네요. 스크립트 펑션 샵 안 붙였네요. 샵을 안 붙였어요. 아이디인데. 그래서 샵을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소스가 붙었나 안 붙었나 보셔야 되고요. 여기 샵을 안 붙여서 지금 쇼가 안 되고 있어요. 샵을 붙이고 다시 새로 고침. 소스는 있어요. 소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모달이 잘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모달이 잘 만들어졌고 모달이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